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럼펫터 브라이언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돼서 안 좋게 네. 당첨돼서 오게 된 김대호라고 합니다. 아, 멀리 대전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사실 이벤트 제가 이제 사연을 이제 요청을 했었고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요, 그 지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연락드리기 좀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리도 좀 멀고 그래서 오시는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부담이 좀 있어서 제가 선택을 못 하고 사실 그 이벤트 기간을 조금 넘겨서 연락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이제 약간의 좀 틀을 깨고 우리 대호 씨를 제가 선택을 한 게 우선은 거리적인 것도 좀 크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전에서 여기까지 먼 걸음을 하셨지만 그래도 뭐 부산이나 울산보다는 가까우니까 네 이게 제가 선택을 좀 하긴 했었는데 먼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자, 뭐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이제 뭐 지금 이제 대전에서 오셨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악기를 당연히 트럼펫을 연주를 하시기 때문에 채널을 구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좀 해주셨는데 악기를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이제 17년에 제가 군악대를 나와서 군악대 역시 네. 군악대죠 남자 군악대를 가서부터 이제 악기를 받아서 시작을 해가지고 17년 6월부터 했으니까 2년 넘게 그러네요. 네. 횟수로만 봐도 그 정도가 그 나오겠네요. 정도, 2년 좀 안 된 거 안 됐다라고 봐야죠. 네, 2년 조금 안 되게 맞아요. 이제 시작한 지는 그렇게 됐죠. 그러면 군악대를 트럼펫을 그 오디션을 해서 그럼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저 관악기는 아예 제가 모르는 분야였고 제가 전공이 음향이라서 현재 지금 4학년을 다니고 있고 대학생이시군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음향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악기를 무조건 하나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때 이게 된 것도 되게 웃겨요. 그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동기랑 저랑 저는 이제 음향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군악대 나온 애들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무조건 타악기로 가야 된다. 타악기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딱 근데 공교롭게도 그 동기랑 저랑 자리가 두 개 남았던 게 타악기 하나, 트럼펫 하나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트럼펫에 대한 거 전 지식이 아예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야 너네가 그 대장님이 너네가 알아서 정해라. 네, 둘 다 타악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알아서 정해라 이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딱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져서 트럼펫을 받게 됐죠. 처음에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고 자, 트럼펫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져서 시작을 하게 된 악기군요. 맞아요. 이게 잘된 일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두고 봐야 될 저는 지금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게 참 저도 사실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군대가 계기가 돼서 시작을 했어요. 군악대를 저도 갔는데 제가 이제 군악대를 가려고 했던 시점에 군악대를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기타를 쳤었는데 기타로는 군악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변의 권유로 반악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펫을 잠깐 뭐 한 달 반 정도 레슨을 받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처음에 그렇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정말 이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막막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더군다나 군대니까. 이게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맞아요. 뭐 일단은 악기의 시작은 군대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는 저하고 같은 시작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점이. 근데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남성 재즈 남성 트럼펫터 연주자들은 군악대가 계기가 되거나 그 전에 밴드부가 계기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죠, 사실. 네, 맞아요. 네, 생소한 악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관악부 어떤 친구들 아니면 네네. 거의 취미로도 보통 트럼펫 잘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쳤었는데 네. 초등학교 6년 동안 쳤는데 아직 뭐 맨날 연습만 해가지고 네. 연습곡만 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잘 못 쳐요. 잘 못 치는데 이제 그때 하도 재미없어 하니까 그럼 너 트럼펫이나 플루트 배워볼 생각 있냐 이렇게 네네. 물어봤었대요. 전 기억이 네.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물어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입대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죠. 아 그때 조금이라도 배워놓을 걸. 자 이건 뭐 누구나 이제 뮤지션이 직업인 분들은 대부분 그런 후회들을 좀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네. 피아노 학원을 좀 다녔던 기억이 나요. 아. 몇 개월 안 다녔던 것 같은데 다녔다가 와 이게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수첩 같은 데다가 동그라미 몇 개 쳐놓고 아, 맞아요. 한 번 연습하고 나면 동그라미 치라고 네.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이제 하나 연습하고 한 다섯 개 치라고 아, 좀 선생님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딱 결국은 걸려서 이제 혼나고 뭐 그러다가 도망가고 이러다가 이제 뭐 대부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오락실로 네. 많이 세 번. 아... 네. 불량 청소년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오락실에서 이제 놀다가 걸리고 혼나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살짝 후회가 되죠. 아, 피아노를 조금 배워봤으면 어땠을까. 자, 아무튼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 저기 김대호 씨께서, 배우 씨께서 이제 먼 길을 와주셨고요. 우리 트럼펫은, 한번 트럼펫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무슨 악기인가요? 저는 이제 바하라는 브랜드의 악기인데. 네. 이 국민 악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바하 무슨 네. 모델인가요? 바하 스트라디바리우스 이제 네. 37LR. LR, 네. LR 모델에 전에 저 중고로 구입을 해서 네네. 전에 쓰던 분이 이제 그렇군요. 도금을 살짝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이렇게 네. 보면은 네. 악기를 살짝 보면은 네, 네. 이렇게 약간 노란색 기운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도금을 했던 흔적이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일반적으로 바하 실버 악기면은 네. 도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진 않은데 네. 특별하게 커스텀 오더가 아닌 이상은 이런 게 네. 없는데 이제 도금이 들어간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금을 좀 했었나 보네요. 네. 도금이 좀 이렇게 유실이 된 부분도 좀 보이고요. 보여드릴까요?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운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전혀 뭐 영향이 가는 건 사실 없고요. 도금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 악기가 뭐랄까 이렇게 타니쉬가 올라와서 악기가 상하는 걸 방지하는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외관적인 것도 있고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골드가 이제 미세하게 섞여 있는 네, 실버 악기 네. 37LR 모델이죠. LT 네. LT인가요? LR인가요? LR이라고. 아 LR이군요. 네. 자, 일단 LR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튜닝 슬라이드 크룩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은 여기 브레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요 브레이스가 하나가 있는 게 LR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고요. 재즈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는 악기입니다. 아니 근데 바하를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죠. 이유 없이 바하나 야마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특별히 왜 안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너무 이제 그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진 거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나는 뭔가 좀 다른 걸 써보고 싶다 그런 의미가 좀 있을 텐데 여러분들 바하 야마 훌륭합니다. 악기 정말 좋아요. 네. 네. 이게 약간 특히 요즘에 가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야마하 쪽으로 제가 조금 쏠리긴 하는데 이게 야마하의 특징적인 사운드가 있고요. 바하의 네. 특징적인 사운드가 있는데 두 악기의 일단 사운드는 예전부터 똑같이 가고 있고 악기 성능이 너무 좋아요. 가격대 성능이나 너무 좋습니다. 자, 뭐 악기를 지금 일단 잡았으니까 소리를 한번 내봐야죠. 그쵸. 네. 떨리네요. 네. 아니 뭐 저기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제 뭐 이렇게 되게 격식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그런 레슨보다는 격식이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네, 그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간단하게 그냥 같이 입술을 한번 풀어보죠. 네. 각자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입술을 네. 풀어주니까 저도 제가 그냥 원래 풀던 대로 입술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악기는 이 항상 이제 제가 메인으로 쓰는 악기입니다. 스톰비 S3라는 모델이고요.
마우스피스는 바하, 뭐 제가 항상 마찬가지로 쓰는 바하 5C 메가톤입니다. 마우스피스는 어떤 거 쓰시나요? 저 마우스피스 지금 야마하 거 11B4 쓰고 있어요. 아, 야마하 11B4 같은 경우는 이제 바하로 따지면 7C랑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림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네. 림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편한 그런 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입술을 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각각. 자, 요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악기를 이제 편안하게 풀었고요. 아, 입술을 푼 거죠. 우선은 이제 대호치의 악기 실력으로 말하기는 좀 약간 이렇게 뭔가 좀 격식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악기의 스킬이 어느 정도이신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호치가 저의 영상으로 봤던 네. 저의 악기 테크닉은 제가 당연히 편집을 통해서 잘 되는 것만 보여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네. 아, 이게 정말 현실과는 다르구나라는 거를 제가 네,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악기가. 맞아요. 네, 이 더군다나 저도 군대에서 배웠고 트럼펫이라는 악기 자체를 이제 뭔가 제대로 된 클래식 교육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사운드를 예쁘게 만들고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항상 제가 느끼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두 사람의 그 악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비슷한 거를 감안해서 한번 편안하게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악기를 한번, 자, 그럼 같이 네. 뭘 해볼까요? 테크니컬 스터디 연습해보셨죠? 어떤 연습? 그, 세컨 스터디 중에, 라라리라리라라라라라라, 요런 것도 있고. 아, 네. 네. 책을 받긴 받았는데. 네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연습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주로 그, 아르방 스터디를 좀 많이 하게 되죠. 네. 자, 그게 아니라면은, 무슨 연습을 주로 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군대 네. 군 생활을 했을 때 네. 기초 연습이나 악기 테크닉 연습으로 주로 어떤 연습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피스만 가지고 네. 저도 이제 선임한테 배웠는데 네. 피스만 줘요. 피스만 딱 주고서 네. 한 일주일 동안 악기는 손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네. 이제 피스를 주고서 처음에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네. 이게 뭐 떨리는 건지 뭔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요구르트 빨대 네. 네네 요구르트 빨대를 끼워놓고 네 요거 이제 뭐 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되게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네. M자 만들고 네. M 한 다음에 그대로 물고서 이제 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차를 좀 옮겨달라고 연락이 와서 좀 흐름이 끊겼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 저희 피스 연습하는 것까지. 네, 피스 네. 연습 뭐 빨대 얘기를 했었죠. 네네네. M 하고 네, 네, 그 다시 얘기를 하자면 네. 네, 요구르트 빨대를 여기 꽂은 다음에 네네. 이 상태로 그냥 그 버징하는 M자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호흡만 내보내는 네네. 그 연습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공기가 어느 정도로 나가야 되는지를 네네. 익히려고 맞아요. 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사실 뭐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넘어갔더라고. 네. 넘어가서 이제 뛰고 처음 해봐라 이러는데 보통 처음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네. 우하는 그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네네. 바깥으로 나가는 상태가 돼서 지금 그 옆에서 네. 제가 보니까 그 이제 그때 예전에 불었을 때를 지금 설명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입술이 M자 모양으로 주법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네. 불면서 입술이 앞으로 돌출이 돼 버리는 네. 그런 상태를 지금 이제 예전에 그죠 연출인 거죠. 연출 네. 그때 그랬었다라는. 그래서 이게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네. 진짜 트럼펫을 글로만 배우다 보니까 그렇죠. 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점점 우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혼났죠. 네. 혼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왜 그렇게 군대에서는 혼이 났을까요?
아니 혼을 낼까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혼이 났을까요? 네, 참 저도 예전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저도 모르는 그 아픔이 좀 있습니다. 네, 영문도 모르는 혼남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서 혼이 났구나라는 건 네. 어느 정도 이해를 가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래도 그 혼을 낼 필요까지는 있었을까. 자 이거 뭐 이제 군대를 다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할 만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주법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우유빨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레슨을 처음 진행을 하면은 우유빨대 활용을 정말 많이 해요. 우유빨대를 가지고 입술 모양을 잡고 바람을 불었을 때나 바람을 뭐 많이 불었을 때나 적게 불었을 때나 그 입술 모양을 유지하는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그 다음에 저는 그 상태에서 빨대를 쏙 뽑아버리는 그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아, 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 마우스피스를 입에 대고서 바람을 부는 순간 입술이 우 하고 나오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많은데 우 나오게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냐면은 입술 근육을 방금 이제 대호씨 말씀하셨잖아요. 양쪽 근육의 힘을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몰랐을 때 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악기를 불 때 피스를 악기 자체를 입술로 끌어당기는 네, 그런 습관으로 좀 많이 의존한다고 해야 되죠. 누르는 힘에 의존하는 사실 독립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대구 씨랑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뭐 지금까지 뭐 좀 사실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네. 그 간단한 연주 같은 거를 좀 이따 같이 해보기 전에 네.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트럼펫터들이 많이 하는 그런 워밍업 훈련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기본적으로 롱톤이 있을 네. 수 있겠고요. 뭐 립슬러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롱톤은 일단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입술을 풀었기 때문에 립슬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립슬러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2옥타브 도를 불다가 도솔미 내려오는 립슬러를 아, 네. 한번 해볼게요. 같이 네. 제가 악기로 이렇게 사인을 드리면 하나씩 내려오는 걸로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한번 같이 해보고 이 부분에서 같이 한번 느낀 점이나 어떤 방법으로 이걸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해볼까요 한번? 그럼 도솔미도면 중간에 네 그렇죠 네, 중간에 미도 내려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셋 넷 하면은 네. 자 이걸 리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지금 시작. 네. 잘하시는데요? 아, 이게 내려오는 건 괜찮은데 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힘들죠. 근데 생각보다 아니 사연 왜 보내신 거예요? 저는 되게 전공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어떨지 저 혼자 독학으로 거의 네. 공부한 거라서 자 여러분들 네. 독학으로도 이 정도의 실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트럼펫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됩니다. 맞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네, 산 증인. 자 다시 한번 네.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대호 씨 혼자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옆에서 한번 모양을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한번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자 네. 제가 사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미셋. 여기 슬라이드가 빠지고 있네요. 네. 자, 해볼게요. 준비. 셋, 넷. 다시 할게요. 네네. 셋, 넷. 여러분들 보셨나요? 소리 너무 좋은데요? 아, 부끄럽네요. 네, 부끄러우라고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아, 너무 네. 네. 자, 저도 항상 그 시청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네. 저를 보시면서 구독까지 해주시고 지금 구독자 1000명이 덕분에 넘어서 현재까지 추정 수익을 보니까요. 8불이 좀 넘었더라고요. 아, 상당히 소중한 돈. 예, 커피 한 커피 두 잔 땄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금 오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커피 두 잔을 한 잔씩 마셨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수익으로 인해서 저희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 보니까 오기 전에 보니까 1,100명. 예.
됐더라고요. 아, 1100명이 된가요? 네, 1.1K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와, 축하드립니다. 커피 한 잔을 더 마실 수 있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너무 좋아요. 네. 대호 씨 같은 경우는 호흡을 어떻게 쓰는지 호흡의 길을 알고 계시네요. 이 벨이 정말 쨍하고 울리는 그 약간 악기가 막혀 있는 소리와 호흡이 뚫려 있는 소리, 이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호흡이 뚫려 있을 때 호흡을 쓸 줄 아는 그 방법으로 지금 이제 악기를 연주를 하신 거고요. 한 가지 여기서 조금만 더 도움이 되는 팁만 말씀드리면은, 네, 악기 립슬러를 내려오시면서 각도가 꺾여지셨죠. 자, 이런 식으로 꺾여졌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습관입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전문용어가 있는데 피봇이라고 그래요. 악기를 꺾을 때 대부분 저음을 내려갈 때는 악기가 위로 올라가고 고음을 올라갈 때는 악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예전에 제가 썼던 방법이긴 해요. 피봇 아주 그 예를 들어서 이 피봇 시스템을 강조를 하는 트럼펫터들이 있습니다. 알렌 비주티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클래식에서 뭐 팝적인 연주도 많이 하고, 이분이 정말 괴물이에요. 야마 아티스트 알렌 비주티, 여러분도 한번 꼭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정말 연주가 괴물인데, 이 연주하실 때 보면은 악기가 위아래로 엄청나게 움직여요. 레인지가 이렇게 이게 막 움직이는데 연주를 그렇게 잘하세요. 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하시고 거기에, 네, 익숙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쓰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역사가 오래되면서 가르치는, 네, 방법, 이 메소드도 이제 많이 발전이 돼왔죠. 그러면서 피봇 시스템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결과를 조금씩 조금씩 더 내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논문도 좀 많이 있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이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맞는가 보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봤더니 잘 돼요. 아, 맞구나. 그래서 저도 이 피봇 시스템을 조심하자라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자, 똑같이 할 건데, 네, 요번에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네, 한번 각도를 꺾지 않는 거를, 네, 한번 해볼 텐데요.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버징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움직이고 있는 걸로, 네,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네,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배웠을 때는, 네, 이제 다른 분들이 가르쳐 줄 때 고음 내려면 내려야 되고, 네, 악기를 내리고, 네, 올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안 하고 하는 게 더 편했었거든요. 네, 네. 네. 저도 이걸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네,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네. 개인적으로.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견눈질로 살짝 봤거든요. 대우 씨 생각에는 지금 립슬러를 하면서, 네, 움직였던 것 같나요? 아니면 안 움직인 것 같나요? 조금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움직였다 생각하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네, 보셨죠? 저 견눈질로 봤는데, 움직이셨어요. 아... 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게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간단한 원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저음으로 내릴 때는 악기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근데 저음은 대부분 도, 솔, 미, 도, 내려봤자 솔까지가 최저음이죠. 네. F샵까지 있고요. 내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고음은 이 각도 자체가, 악기 벨 자체가, 자, 반대로 얘기했네요. 악기의 각도가 올라가면 저음이고, 악기의, 네, 각도가 내려오면 이제 고음인데, 저음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바로 바닥을 칩니다. 근데 고음 같은 경우는 점점 내리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 원리를 따진다면 각도를 더 꺾어야만 고음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계속 꺾다가 고음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 대호 씨도 그렇고, 이 피봇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음에 다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고음에 리밋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대호 씨는 본인의 가장 높은 음정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불안정한 것까지 했을 때는 가끔가다 3옥타브
레 정도. 삼옥타브레. 어쩌다가 나는. 삼옥타브레면 되게 그래도 높이 내는 음정인데. 진짜 어쩌다가 네. 나는. 그 위로는 소리가 그러면은 잘 이제 안 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레를 불고 나서 그 위에를 음정을 불려고 시도를 당연히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때 시도해서 대부분 버징이 사라지는 거를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네, 막히든지 뭐 그런. 그렇죠. 네. 버징이 사라지거나 호흡이 탁 막히거나 이 두 가지 견해인데 우선은 버징이 사라지는 견해는 이 피봇하고 이 연관성이 안 큽니다. 버징을 이제 일정한 공간에서 버징이 돼야 되는데 각도가 점점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악기가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입술이 있고 마우스피스가 입술이죠. 마우스피스가 네.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점점 내려고 그러면은 윗입술이 아랫입술로 이렇게 덮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윗입술이 아랫입술에 이 아랫입술의 빨간 부분을 다 덮고 나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버리면은 버징이 이제 사라져버려요. 악기 각도가 더 이상 내려가다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최대한 유지하고 본다면은 네. 윗입술의 입술 빨간색 부분과 아랫입술의 빨간색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훈련을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대호 씨랑 고음을 한번 살짝 한번 좀 들어볼 건데요. 네.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한 3옥타브 도까지 한번 올라가 보죠. 네. C 메이저 스케일 도레미파 솔라시도 네. 레미파 솔라시도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불어볼 건데요. 그때 이 모양이나 호흡의 느낌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죠. 네. 자, C 메이저 스케일 가지고 네. 3옥타브 도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 어떤 모양이나 어떤 네. 느낌으로 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예. 올라갈지 네. 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 이렇게 좀 저도 약간의 좀 긴장감이 되면서 네. 네. 근데 그렇지만 저희는 소리가 안 나면 끊어서 다시 가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템포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해가지고 3, 4도까지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밑에 도를 조금 한번 풀어볼까요? 네, 한번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아, 중간에 좀 네. 흐트러져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네. 한번. 자, 준비. 하나, 둘, 시작. 네, 좋습니다. 아, 자, 원래 항상 고음을 내는 거는 그 본인 마음에는 항상 안 들기 마련이죠. 자, 그렇지만 전혀 네, 문제 없습니다. 자, 도까지 지금 소리를 냈어요. 네, 얼굴이 빨개졌네요. 저도 약간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네. 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고음 3옥타브 도가 네. 들었을 때는, 이, 뭐랄까, 에너지가 쫙 앞으로 뻗어서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건드리고 지금 네. 약간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악기를 떼서 음정을 끝낸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악기를 오랜만에 보시는 거죠? 네, 요새 악기를 많이 못 불어서. 네네네. 네. 자, 그 영향도 분명히 물론 있긴 있을 네. 거고요. 고음을 불었을 때 우선은 그 고음 초 지금 탑노트 3옥타브 도에서 저희가 멈추긴 했지만 그 정도의 영역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얼굴이 빨개지고 압력이 차올라서 힘든데 이거를 어느 정도 길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많이 힘드셨나요? 네, 지금 한 C 정도부터 그 좀 버징 위치가 네. 애매해져가지고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약간 살짝 후린 후렸 네. 전문 용어죠, 네, 네. 좀 후렸다 후려서 불려다 보니까 네. 이제 위치가
음은 막 억지로 났는데 네. 유지가 안 됐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두 가지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뭐랄까 꽉 찍어 누르는 힘과 이 바람의 압력을 충분히 그 앞으로 발산시켜주지 않고 막았을 때 호흡이 안 나가서 부족한 호흡의 양 때문에 버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악기 각도가 꺾이는 바람에 버징의 위치가 틀어져서 사라지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배우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도 그 이제 여러분들 본인한테 어떤 케이스가 되는지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그 이제 대호 씨랑도 해보겠지만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케이스는 꽉 찍어 누르고 힘을 꽉 줘서 제가 버징이 이제 호흡이 앞으로 나가질 못해서 버징이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저도. 자, 우선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얼굴이 좀 빨개지고 소리가 안 났습니다. 꽉꽉 막히는 소리가 들리셨죠? 네. 네. 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피벗을 써서 악기 각도를 내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버징이 안 됩니다. 네, 각도가 내려오다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술 자체에서 턱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윗입술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 소리가 안 나는 경우예요. 자, 이번에는 대호 씨가 네, 독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옆에서 한번 네. 보면서 어떤 케이스에 조금 더 가까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편안하게 한번 올려보실까요? 알겠습니다. 소리 잘 났는데요? 살짝 빨개질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니 지금 목까지 지금 너무 잘. 아 이렇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자 그렇지만 네.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사운드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점점 지금 볼륨과 어택감이 점점 강해지는 거 느껴지셨을 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점점 그 첫 번째 경우에. 더 가까운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경우 오히려 근데 피봇이 없으세요. 지금 올라갈 때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대부분 그 립슬러를 밑으로 내렸을 때 악기 네. 각도가 올라오면은 대부분 고음으로 일 때는 이게 올라갔던 게 반대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대호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그게 이유가 분명히 그 근육의 힘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첫 번째 케이스 근육에 힘을 꽉 주고 호흡이 앞으로 나가는 거를 방해를 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는 이 앙부슈어 주변 근육의 힘이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 각도까지 움직여지는 그 근육까지 막힌 겁니다. 자, 어찌됐건 뭐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거는 정말 좋았지만 이 근육이 버징이 되는 이 공간까지 모든 이 부분을 꽉 잡아버린 거죠. 우리 트럼펫터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버징이 잘 돼야 되는 입술 위아래 입술 이렇게 이제 입술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네. 가운데 버징이 되는 공간은 부드럽게 풀어주고 뭐 그 외 주변의 모든 힘을 꽉 잡아주는 게 트럼펫터가 해야 될 그런 훈련의 목표인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만 풀고 나머지는 잡는 거. 근데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힘을 주면 다 주고 독립적으로 가운데만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는지 그게 어려운데. 대부분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네. 이 힘을 그냥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겁니다. 근육의 힘이 잡혀서 압력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고 바람은 나가고 싶은데 근육의 힘 때문에 바람이 안 나게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게 불어서 그 힘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커지고 어택감이 네. 이제 생기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훈련에서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요. 네.
편안하게 볼륨 작은 볼륨으로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려보시다가 네.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유지하는 훈련을 해보시는데 단순히 세게 눌러야 되면 처음에 세게 눌러주시고요. 네. 그 소리를 뭐 한 4초, 5초 정도까지 눌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호 씨는 3옥타브 도를 4, 5초 이상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얼굴은 빨개지고 힘들겠지만 네,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네. 그 보통 이제 군대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네. 거기서 최고음이 군가나 이런 데서 나와봤자 라 정도 네네 맞아요 라에서 높으면 시 네. 내추럴 정도 B플랫 악기 기준으로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맨날 부니까 어느 정도 음감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시 내추럴 정도 가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당장에 쓸 음이 아니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힘이 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네. 거기에 플러스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 앞에 앉아서 악기를 보니 얼마나 이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지금 네. 이런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위 말해 극한의 상황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가 정말 그 원래 그 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왜냐면 어찌됐건 트럼펫은 네. 이 관객 앞에서 그 연주를 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 참 모든 그 공간에서 연주를 할 때마다 그 공간의 상황과 모든 관객들이 똑같을 수가 없죠. 항상 다른 새로운 공간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어찌됐건 네. 익숙함에서 이렇게 좀 많이 그 벗어나야 되는 그런 악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3옥타브 도까지 올라가서 3옥타브 도를 네. 유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볼륨을 최대한 세지지 않게 유지를 한번 해보는 걸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1옥타브 도부터 안 올라가고요. 네. 2옥타브 도부터 올라가 볼게요. 네. 이게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서 2옥타브 도에서 3옥타브 도까지 올라가서 그걸 유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1옥타브 좀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 네. 저도 그래야 편해서. 아. 뭐 저의 편리함도 좀 있긴 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훈련은 당연히 힘듭니다. 저도 네. 얼굴 빨개졌고요. 대호 씨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상당히 빨개지네요. 네 맞아요. 약간 민망할 정도로 빨개지는데 네. 이 훈련이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요. 유지를 최대한 길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안정적으로 호흡을 보내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 첫 번째 수단은 뭐냐면은 오래 불기 위해서 호흡을 아끼게 될 거고요. 호흡을 아끼게 되면은 그 작은 호흡에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강하게 물려있는 입술과 입술 사이의 근육을 어느 정도 풀어줘야 이걸 또 내보낼 수가 있게 돼요. 여러 가지가 쳇바퀴 같이 이렇게 물려서 조금 조금씩 해결이 돼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3옥타브 도로 이렇게 작은 볼륨으로 불 수 있다라면 당연히 그 위에 음정도 분명히 불 수가 있어요. 길게 부는 역할을 네. 그 훈련을 조금만 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스케일에서 올라가서 위에서 그 최소한의 그 네. 소리로 롱톤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맞아요, 맞아요. 그 음정을 불기 위한 조건들을 얼마나 내가 유지를 잘 할 수 있는지 결국 그거예요.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3옥타브 네. 도를 위한 조건. 자, 3옥타브 도를 불다가. 사인을 한번 주면 도샵으로 한번 불러 볼까요? 네, 네, 될 거예요. 한번 해보죠. 네. 그 2옥타브 도부터 시작. 네, 그렇죠.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도샵. 네. 네. 시작.
어렵죠. 네. 자, 우선은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배우 씨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잘 되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도로 익숙해지고 나면은 도샵으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근데 도하고 도샵이라는 음정 자체가 이 심리적으로 네. 갭을 좀 크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도에서 도샵은 이 한 발자국 크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찍어 누르는 느낌도 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정말 특이하게 피봇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 저는 이제 아래로 갈 때는 네. 보통 첫음이 1옥타브도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죽게 되는 게 그냥 이런 거 할 때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좀 힘들어서 네. 그쪽에는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좀 저음에 대한 저음 첫음을 저음으로 내는 거에 네.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게 생긴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고음 쪽을 많이 이쪽을 불잖아요. 2옥타브도부터 네.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거기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있구나 이게 네.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네. 그 사실 대우 씨가 말씀하신 것보다 네. 고음을 불 수 있는 그 스킬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3타브 도를 지금 이 정도 볼륨에 불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오늘 지금까지 제가 거론하지 않았던 테크닉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텅 레벨 컨트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혀의 높낮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볼륨에 그 정도 에너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이 테크닉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혀를 살짝 위로 올려서 입천장이랑 이게 다 입천장이라고 치고요. 혀가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위로 올라가서 입천장이랑 혀랑 공간이 좁아져서 나오는 이 공간 좁혀짐 그걸 이용하는 거죠. 공간이 좁혀지는 상태에 공기가 통과가 되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생기면서 공기의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그 빠른 스피드를 이제 주법을 통해서 뚫고 나가면은 그게 이제 바로 고음이 됩니다. 저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 훈련 플러스로 텅 레벨 컨트롤을 살짝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거의 지금 대호 씨 같은 경우는 이 텅 레벨 컨트롤 정도까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은 네. 앞으로의 연주 생활에서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악기를 지금 잘 불고 계세요. 아, 너무 못 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고음을 잘 분다고 해서 무조건 악기를 잘 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음을 조금 어느 정도 편안하게 불 수 있다는 건 악기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호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중저음대에서 네. 악기를 불 때 써야 되는 호흡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 한두 가지 테크닉만 조금 그 네. 얹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통 레벨 컨트롤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립슬러에서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립슬러 할 때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피봇이 없다라면은 이 텅 레벨 컨트롤이 아니고서는 그 왔다 갔다 배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호흡을 세게 불다가 호흡을 줄이거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네. 근데 이 방법으로는 사운드가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텅 레벨 컨트롤을 쓰는 겁니다. 자, 대호 씨랑 같이 한번 립슬러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2옥타브 네. 도를 불고 네. 도, 솔, 도, 미, 도, 솔, 도, 미, 도, 솔 요걸 왔다 갔다 하는 네. 걸 살짝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저거 그 혀 위치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네. 그냥 한번 해보죠. 아, 그냥 그냥 네. 해보고 만약에 그게 잘 된다라면은 네. 피봇이 없이 그게 잘 된다라면은 대호 씨는 본인이 잘 모르는 스킬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 한번 해보죠. 네. 자, 2옥타브도 조금 한번 불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같이 가볼게요. 자, 앞뒤를 제가 쌓여드릴게요. 네. 시작. 제 시도라 약간 그 긴장을 한 걸로 좀 약간 생각이 드는데요. 한두 번 다시 해볼게요. 네. 네. 우리에게는 언제나 편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그냥 내버리면 되겠지.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2옥타브도 조금 둘 다 가볼게요. 네, 갑니다. 사연, 네. 자, 아까보다는 조금 편해지셨어요. 네. 자, 피봇이 보입니다. 피봇이 보여요. 네. 자, 피봇이 보인다는 얘기는 턱 레벨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턱 레벨 컨트롤. 아주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은, 네. 2옥타브 도를 볼 때 편안하게 작은 볼륨으로 낼 수 있는 거를, 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옥타브 도를 기준으로 이 네. 주법과 이 압력은 그대로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갈 거예요. 아... 이 힘은 이 에너지와 이 호흡의 힘과 이 주법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네. 혀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흐라고 저는 항상 그 이제 호흡법을 그 강조를 하는데 네. 강조라기보다는 추천을 합니다. 흐라는 호흡을 써야 약간의 그 입천장과 혀와 위치가 조금 좁아져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호흡의 에너지로 네.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흐로 불다가 저음으로 내려갈 때는 흐, 어로 떨어집니다, 저는. 네. 흐, 어로, 어라는 발음을 하면 혀 뒷부리가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럼 공간이 열리게 되겠죠. 흐, 어, 흐.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면은 혀를 또 올려야 된다는 뜻인데 저는 히라는 발음. 흐, 어, 흐, 히, 흐, 어, 흐, 히. 네. 이 발음법을 쓰면은. 자, 제가 쓴 거는 오로지 거의, 거의 뭐 한 70%, 80%는 지금 턱 레벨 컨트롤만 쓴 거예요. 우선은 내릴 때 네. 흐, 어를 쓸 건데요. 이것도 흐 내리면서 어를 순식간에 많이 벌려버리면은 갭이 너무나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갈 계단이 높아져서 이 위로 밟고 올라갈 때 이 도가니가 아파버리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최대한 그 적은 떨어뜨림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2옥타브 도를 불다가 흐어라는 발음에 도달하기 직전 한번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서 툭 떨어지는 부분을 한번 느껴볼 건데요. 대부분 흐어 이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흐어 요만큼만 떨어져도 탁 떨어지게 돼요. 그 포인트를 한번 잡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내려볼까요? 네. 내릴 때 네. 팍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져 볼게요. 제가 조금 걸려서 살짝 떨어져 봤는데 실질적으로 네. 혀의 움직임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걸 한번 느껴볼게요. 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피봇 없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네. 천천히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에서 떨어지는지 시작. 자, 지금 편안하게 지금 혀가 내려오면서 네.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죠. 네. 올라갈 때는 이걸 다시 올리기만 하면 돼요, 혀를. 에너지를 밀어서 올릴 필요가 없고 혀를 이만큼 내렸으면 혀를 다시 올리기만 하면 돼요. 해볼까요? 네. 시작. 네. 자, 지금 살짝 막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대부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요. 내리는 거는 요만큼 내렸어요. 네. 올릴 때 심리적인 영향이 작용해서 호흡을 여기서 밀어버립니다. 호흡을 밀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호흡을 두시고 네. 혀만 그대로 혀만 움직일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네. 흐, 어, 흐. 시작. 네네네. 지금 작게 부드럽게 네. 네 지금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잘 하셨어요. 네. 이거를 훈련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지금 도에서 미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려오는 걸 먼저 하세요. 네. 내려오는 거를 조금씩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에서 툭 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네.
그 떨어지는 갭만큼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처만 움직이시면 2옥타브 미에서 도 떨어지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천천히 떨어져서 걸리는 게 어느 위치인지 한번 볼게요. 네. 시작. 네. 자, 그 정도 위치 잘 기억해도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이번에는 호흡을 밀지 않을게요. 네. 부드럽게 혀만 다시 올려볼게요. 흐. 자, 지금 히, 흐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히, 흐. 히, 흐에서 다시 흐로 올라갑니다. 시작. 자, 심리적인 작용이에요. 네. 흐, 아, 히, 으, 히, 요것만 하시면 돼요. 네. 이동이 굉장히 좁을 거예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계단이 높아지니까 어디가 아파진다? 도가니가 아파진다. 오늘 전문 용어가 좀 많이 나와서. 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준비. 시작. 네. 아직은 압력이 조금 느껴지는 게 있죠. 네. 심리적인 작용이 아직은 조금 있을 거예요. 제가 미에서 도 내릴 때는 네. 이런 느낌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네.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힘으로도 요만큼 제가 혀만 살짝 건드려서 요게 그냥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아, 요 느낌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네. 갭이 너무 넓어져요. 지금 대호 씨가 내릴 때는 갭이 살짝 넓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릴 때 이걸 생각하시면 첫 음정이 뭐가 됐던 네. 그 음정의 주법과 세팅과 압력을 그대로 가지고 요걸 내려오셔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네. 약간 고무줄로 당겼다가 톡 다시 놓는 느낌으로 네. 고무줄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이죠. 네. 언제든지 다시 내가 이 힘을 놔버리면 다시 올라가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거예요. 네네네. 지금 압력은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갭이 굉장히 좁았어요. 네. 지금 뭔가 따으 이렇게 되는 게 없었죠. 네. 네. 일단은 그 압력에서 나오는 으 소리 막히는 소리 없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 에너지를 잡고 내린 거를 지금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 그게 제가 계속 습관돼 있는 게 이제 네. 공 올라갈수록 더 세게 불어야겠다. 그러니까 호흡을 세게 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 음마다 기억돼 있는 호흡량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습관을 버리기 힘들 것 같은데 네. 네. 그것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면 네. 더 편하지 않을까. 이게 네. 사람이 정말 이 습관의 동물 네. 동물이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데 뭐 이제 맞죠. 습관의 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몇십 년 동안 한 가지 방법으로 했다가도 아주 잠깐 뭐 살짝 건드렸다가 하면은 방법이 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미팅에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아주 작은 볼륨으로 고음을 불어서 그걸 유지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3옥타브도 어느 정도 입술을 풀어주시고요. 네. 입술 근육에 힘이 있을 때 네. 3옥타브도 올릴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올리셔도 괜찮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올려서 작은 볼륨으로 유지해서 불어내는 거를 해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걸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면 그 에너지와 그 느낌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바로 전달이 돼서 작은 볼륨으로도 내는 게 가능해져요. 사실 지금 뭐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네. 많이 시도를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바로 되셨거든요. 요것만 훈련을 하셔도 소리가 너무나 편해져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요거를 한번 네. 우리 대우 씨께서 한번 연습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굉장히 뭐랄까 앞으로의 연주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 훈련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악기를 며칠간 쉬면은 머릿속에 이게 센스라든가 잘 가지고 있고 잘 만들어졌던 게 갑자기 그냥 흩날려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맞아요. 네. 매일매일 악기를 입술에 대고 불어도 어느 순간에 잠깐만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슬럼프처럼 올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 불어도
네, 매일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입술에 악기를 댈 때마다 악기를 처음 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들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기 대우 씨께서는 지금 악기 실력이 워낙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인정을 안 하실 거예요. 기본기가 너무 많아서. 네. 자, 기본기가 있고 없고는 네. 이런 작은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훈련을 해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립슬러를 여러분들 작은 볼륨으로 훈련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아, 저는 근데 립슬러를 입술 풀 때 왔다 갔다를 많이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날은 좀 잘 되고 네. 어떤 날은 또 좀 안 되고 이런 게 그 개념이 성립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브라이언 씨님이 얘기를 해준 걸 듣고 보니까 네. 아 이게 혀랑 그 앞에 피봇이라고 하는 피봇, 그렇죠. 네, 피봇이라고 네. 그거를 어느 정도로 막 섞어 썼는지 뭐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정말 좋은 거 배워가는. 네. 이게 사실 그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영상들에 다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사실 이 트럼펫 훈련이라는 게 뭔가 획기적인 키포인트 그게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이 시도를 해봐서 같이 찾아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예전에 저 버클리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악기 음악이 네. 판사, 검사, 뭐 의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네. 그러려면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되고 그만큼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은데 아유,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의사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는지 과정을 한번 얘기해봐라. 아 그럼 뭐 의대를 가서 졸업을 하고 네. 인턴 생활을 거쳐서 인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면서 의사 라이센스가 나오게 되면 의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다 있네 결과가.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판사나 변호사 검사가 되는 방법은 뭐냐? 아 로스쿨 가서 졸업을 하고 인턴 생활을 거쳐서 이 라이센스를 따면은 되지 않겠느냐? 맞네. 그럼 좋은 뮤지션이 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아 이렇게 된 거죠. 아네 그때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서부터 길이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고요. 저도, 이 시도를 해봐야 되는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훈련 과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멀리 발걸음을 해주신 대호 씨께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너무나 잘 느끼고 계시는 분이세요. 더군다나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이 트럼펫 병이잖아요. 경과가 트럼펫 병이었던 거죠. 네, 연주병에서 맞아요. 네, 나갈 네. 거예요. 자, 이 그 더군다나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군대 있을 때 그 네. 저는 도레미파솔 간신히 불고 나서 오디션 때요. 잘하네, 합격 이렇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저 때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악기 입술에 대고 소리 내면 합격이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4주간의 훈련을 거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입술에 대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거 잘못됐네 수색대 보내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네. 재밌는 경험을 좀 한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또 대호 씨께서 그 네. 저에게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 지금 대학교 4학년 지금 네. 진학 중이라고 네. 지금 하셨는데 네. 그 학교를 졸업을 이제 곧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이제 졸업을. 네네. 이 트럼펫 연주로 연주 생활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원래 군대 있었을 때는 좀 맞받는 친구들끼리 네. 럭키첩스라고 아 럭키첩스 네. 브라스 밴드 네, 브라스 밴드 그 뉴욕에서 시작한 네. 아주 멋진 브라스 밴드가 있습니다. 아, 네. 보고서 이제 소개를 받고 아, 이거 한번 해본 게 어떻겠냐 해서 아, 그때 그걸 이제 커버하기 노력하면서 네네.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거기서 이제 많이 네. 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네네. 좀 어느 정도 엄청 막 빅밴드식이 아니라 네. 브라스 밴드 그 파트마다 하나씩 있는 그렇군요.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주가 아니고 네. 저는 저 같은 경우 원래 디제잉을 했었어서 디제잉요? 이 DJ 말씀하시죠? 네. 이거를 힙합 쪽이 아니라 좀 일렉 쪽으로 했었어서 아, 네네. 네. 그 조그만한 가게에서 몇 번 계속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 내가 좀 경쟁력이 없구나 관둬야겠다 하던 시기에 이제 악기를 배우게 돼서 네네. 이걸 섞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DJ인과 네. 트럼펫 연주를 겸비한 네.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네 앞서서 말씀하신 럭키찹스 네. 얘기를 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럭키찹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그 제가 이제 수작폰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하다 보니까 럭키찹스의 네. 음악에 관심이 좀 많이 가요. 아... 근데 여러분들 럭키찹스 한번 잘 보세요. 거기 트럼페터가 있는데요. 그 트럼페터가 아주 고음 괴물입니다. 네. 고음이 그냥 와 어마어마한 고음이 나서 볼 때마다 좀 자괴감 드는 막 저도 보면 가끔 자괴감 와 진짜 항상 라이브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은 네. 그 밴드의 커버를 하셨다라면 그 고음 네. 연주를 네. 이렇게 좀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네. 고음 연주를 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하셨었나요? 아 이거 많이 어려울 텐데 와, 일단 저는 그러니까 롱톤, 립슬러 네. 그거보다 네. 어쨌든 간에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해내야 소리를 되니까. 내야죠. 연습을 하면서 좀 공명점이나 이런 걸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공 연습을 하면서. 네네네. 공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잡았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강하지 않나 네. 싶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3옥타브 도를 내야 되면 3옥타브도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서 빵빵빵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좀 세진 게 아닌가. 아, 네. 살짝 야매. 아, 전문용어 네, 또 나왔네요. 네, 야매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뭐, 트럼펫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네. 장비 탓을 할 필요 없고, 연주자가 좋은 그 연주력을 갖춰야지 장비 탓을 왜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자, 고음을 내기 네.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그 고음을 위한 주법과 호흡법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장비 가장 먼저 생각하면 뭘까요? 마우스피스입니다. 그 연주들을 하기 위해서 대호 씨가 쓰고 있는 마우스피스가 어떤 마우스피스인가요? 네, 저는 이제 그 커버할 때 쓰는 건 이거 네, 야마하 네, 야마피스를 쓰고 있죠. 네, 11B4. 11B4. 네. 네. 림 사이즈가 좀 작은 70 네. 사이즈 그렇지만 컵 깊이는 그렇게 많이 네. 이제 깊거나 얕거나 하지 않은 약간 스탠다드한 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운드가 아닌 일반적인 뭐 팝 연주라든가 네. 뭐 예쁜 멜로디를 연주를 할 때는 어떤 마우스피스를 쓰시나요? 저 바 3C를 이제 풍부하게 아. 내거나 네네. 네, 좀 이쁘게 내고 싶을 때 더 울리고 싶을 때 아. 배를 더 울리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야마하 11B4 사이즈와 바하 3C 그 마우스피스의 림 사이즈의 갭이 조금 있네요. 네.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 될 수 있냐면은 이쪽 마우스피스를 불다 저쪽 마우스피스를 불게 되면은 입술에서 이 느껴지는 림 사이즈의 넓이 때문에 오는 조여짐의 그 넓이와 감도가 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약간의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네. 제가 주로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는 림 사이즈는 똑같이 가지고요. 컵의 깊이만 용도에 네. 맞게 쓰시는 거예요. 아. 마우스피스들 보면은 컵 깊이가 낮은 게 있고 깊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죠. 거의 뭐 접시장 같이 낮은 네. 마우스피스도 있어요. 제가 고음을 낼 때는 굉장히 낮은 네. 그 피스를 쓰고요. 림 사이즈는 저는
거의 비슷한 걸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됐을 때도 네. 그 위치라든가 입술 조여짐의 그런 위치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네. 갭이 큰 거를 쓰다 보면은 이게 약간의 적응 기간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집중이 조금 적응 쪽에 쏠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림 사이즈는 만약에 네. 고음을 내실 때 이게 좀 아마 적응이 많이 돼 있으시겠죠. 네. 그렇다면은 11 B4 사이즈와 얼추 비슷한 네. 바하 7C 사이즈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바하 7C도 컵 깊이가 꽤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깊은 사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3C만큼 네. 더 이제 넓이 때문에 나오는 공간 확보에서 나오는 깊은 소리보다는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사이즈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OC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OC도. OC하고 3C는 림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갭이 좀 더 있는 7C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7C를 네. 한번 써보시고요. 네. 그리고 얕은 컵의 마우스피스를 한번 써보시면 네. 저도 상당히 써보고 싶은데 이제 막 연습을 시작하려는 단계라서 네네. 이제 구입을 하든지 네. 될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마우스피스를 많이 써보고 싶어요. 많이 네. 써본 게 없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많이 써보질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피스 네. 중에 이 7C와 비슷한 사이즈 피스가 하나 있는데요. 슐키라는 브랜드고요. 13A4A라는 사이즈입니다. 이 피스를 한번 살짝 한번 불어보시겠어요? 아 너무 좋죠. 네네 잠시만요. 마침 아 13A4Z 사이즈가 있네요. 자 컵 깊이를 네 굉장히 얕죠. 네. 그리고 이 쇠 자체가 좀 별로 없어서 고음을 좀 더 잘 내주는 고음의 사운드를 좀 더 잘 표현해주는 마우스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쉔크 안쪽에 있는 백보호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이 안쪽 부어도 타이트한 편입니다. 압력을 좀 더 만들어내주기 때문에 고음 닿기가 좀 되고요. 네. 고음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좀 있죠. 눌렀을 때 착용감이 편하라고 아주 플랫하게 만들었어요. 입술이 대부분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거 한번 불어보시죠. 아, 감사합니다. 한번 지금 한번 소리 한번 내보시겠어요? 저도 제가 메인으로 쓰는 악기를 한번 불어보세요. 오케이. 제가 메인으로 고음 불 때 쓰는 마우스피스는 이 네. 커리 60S라는 겁니다. 요것도 림 사이즈가 좀 이제 좋은 편이에요. 근데 컵이 굉장히 낮죠. 네. 네. 자, 저는 요거를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한번 불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적인 면에서 덜 부담되는 네 맞아요. 네, 고음 잡기가 확실히 네. 있죠. 네. 네. 고음 피스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좀 잡아주는 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피스 불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되게 불어보고 싶었는데 못 불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여러 가지 알아봤었거든요. 네. 피스 사이즈를 어떻게 보는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긴 봤는데 이제 당장 연습을 할 그게 없으니까 네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 그리고 좀 불어보고 사고 싶기도 하고 이런데 불 기회도 없어서 네네 네. 그렇죠. 일단 샀는데 또 안 맞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이 한국에서 참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네. 시연을 해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맞아요. 자 외국에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런 기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뭐 누구든지 와서 악기 한 2시간씩 불어도 뭐라고 안 하고요. 아... 그래서 그 저 학교 다녔을 때는 네. 그 로컬 그 악기 가게 브라스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 방학 때는 학교가 문을 닫아서 연습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연습했어요. 하루에 한 2시간씩.
어, 오히려 가면 좋아합니다. 어, 너 또 왔어. 어, 이 악기 잘 부네. 와가지고 좀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한국으로 지금 비행기 티켓. 안타깝죠. 네. 이 마우스피스는 어, 쉽게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그 사이즈를 제가 적어드리고 어떻게 구매를 하면 좋은지 제가 네. 그 팁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사이즈가 쉽게 구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외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미국 사이트가 있어요. 네. mousepieceexpress.com이라는 곳인데 바로 한국으로 직배가 가능합니다. 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재고가 있으면 바로 오긴 해요. 뭐 우리나라 같이 바로 다음날 오고 이건 아니더라도 일주일 안으로 대부분 한 10일 안으로 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면 되는지 네. 알려드릴 거고요. 사이즈는 지금 어, 지금 이 사이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요거보다 근데 아랫부분에 네. 그 컵 부분에 쇠가 네. 조금 더 있습니다. 아. 바하 그 마우스피스 같이 네. 쇠가 좀 더 있는 그런 모델인데 저는 그 피스만 거의 한 6년 정도를 썼어요. 아. 너무 편했다가 어, 좀 다른 거를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써본 게 지금 이제 커리 마우스피스고요. 이것도 사실 아직까지 제가 적응 중이긴 하는데 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네. 어, 이 마우스피스를 지금 고음 피스를 들어봤을 때 네. 도움 닿기가 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사실 이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쓰는 것만큼 네. 이 사운드를 얘는 다 질러줍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좁을수록 네. 좁을수록 이렇게 나가는 게 없고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네네. 있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밖에서 야외나 네. 이런 데서 만약 마이킹 못하고 막 이렇게 불 상황이 있으면 맞아요. 그럴 때 이제 3C를 많이 썼어요. 왜냐면 아... 볼륨도 크니까. 네네. 네. 그만큼 볼륨도 풍성하니까 그거 많이 썼었는데 어, 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보면 저는 장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예. 저도 몰랐어요. 그 예전에는 계속 30만 쓸 때가 있었어요. 네. 30만 쓸 때가 있었는데 이걸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럭키첩스 커버를 해야 되는데 네. 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우 힘들죠. 네, 30만 하려면 이게 그래가지고 어, 마우스피스를 브라이언씨님 영상에서 봤어요. 네. 이게 중요하다. 이게 플랫한 게 있고 뭐 있습니다. 네, 살짝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사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네. 그 일반적인 깊은 컵에 피스를 가지고 고음을 부는 거랑 낮은 컵을 가지고 고음을 부는 거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 아 깊은 컵으로도 고음을 잘 불어야 낮은 컵에서도 잘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느낌이 달라요. 네. 근육이 좁혀지는 위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 호흡을 보내는 방법도 다르고 호흡이 나갈 때 그 나오는 소리에서 이 배음이 쫙 뿌려지는 소리에 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정말 다릅니다. 어, 좀 상대적으로 고음을 날카롭게 찔러야 되는 연주를 해야 된다면 낮은 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 그게 아니고서는 좀 깊은 컵으로도 당연히 고음을 불 수는 있죠. 당연히 네. 어, 3옥타브 이상 음정들 당연히 불 줄 알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 솔로로 예쁜 소리, 풍부한 소리를 고음을 낼 때 그럴 때 쓰는 용도입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최소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어, 깊은 컵, 낮은 컵, 요 두 개 네. 가지고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네. 그러려면은 이제 컵은 이제 뭐 다른 걸 쓰겠지만 림 사이즈 정도는 네. 같은 걸로 가면 그때 연주 중에서도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트럼펫 솔로가 예쁜 게 나오면은 어, 바하 50 메가톤 아. 5C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고음을 찔러대는 순간이 오면은 5C를 빼서 보맨데다가 놓고 이 커리 60S를 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편안하게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같은 사이즈를 쓰는 거예요. 아,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메가톤 피스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검색만 해보고 네. 써보진 않았는데 메가톤 피스 네. 어떤 게 다른 게 있나요? 메가톤 피스요? 네. 별다른 점이 네. 이게 바하 5이 가지고 계세요. 네. 바하 5이하고 얘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아랫부분 네. 쇠가 더 있는 거 아... 이거밖에 없습니다.
쇠가 더 있으면 마우스피스가 무겁잖아요. 네. 무거우면 그만큼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상대적으로 음향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상단부에 네. EQ, 이퀄라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하이 파트가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우 패스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죠. 로우 패스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하이, 이제 우리 음향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네. 에어라고 하죠. 네. 에어가 많이 깎여요. 에어가 많이 깎여서 소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바디감이나 저음부가 이렇게 떠서 들리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쇠가 더 있는 마우스피스들 보시면 뭐 바하 메가톤, 모네피스 뭐 이런 쇠가 좀 많이 있는 피스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고음을 좀 더 깎아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쇠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밀도가 많은데 컵이 낮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음을 낼 때 너무 짹짹거리는 소리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바디감이 있게 좀 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두꺼운 마우스피스에다가 펍이 얕은 걸 쓰는 거죠. 아, 그런 차이로. 네, 아주 그래서 처음에 이거 메가톤 네. 피스를 딱 봤는데 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가톤 네. 간지. 네, 간지가 와서 와 이거 너무 멋있어. 이걸 사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 일단 써보지도 않았는데 뭘 사냐 뭐 이런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 피스도 검색을 해봤었어요. 아~ 네, 쉽게. 네네. 뭐랑 그 피스 리뷰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봤었거든요. 네. 제가 피스도 답답해가지고 혼자 볼 게 없어서 네. 독학을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때도 아, 저 피스들 다 써보면 무슨 느낌일까. 네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스 써보니까 되게 신나네요. 네. 지금 방금 부르셨던 네. 마우스피스는 네. 컵이 낮고 쇠가 적기 때문에 이 하이 부분이 굉장히 살아나 있습니다. 오히려 저음 부분이 많이 깎여요. 왜냐하면 이 바이브레이션 진동 자체에 저음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얇게 들리고 짹짹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마우스피스는 이제 그 빅밴드에서 리드 트럼펫 네. 아주 고음만 그냥 쫙쫙 찌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연주자한테 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마우스피스는 슐케 13A4Z라는 모델이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13A4A를 추천을 합니다. A라는 거는 13A4A는 네. 뒷부분, 그 컵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마우스피스랑 비슷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음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고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것도 있으신가요? 아 이게 그 바이브레이션 넣을 때가 있잖아요. 네. 아 바이브레이션. 네. 이게 근데 저 둘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입술로 이렇게 하는 거랑 네, 네. 이게 악기로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있잖아요. 네. 그 두 개가 언뜻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되나. 네, 네. 느린 곡도 있고 빠른 곡도 있고 막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입술로 하는 건 이게 좀 작은 사이즈 피스를 쓰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당연히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3C나 이런 거 쓸 땐 그나마 좀 편한데 아... 좀 부담이 돼가지고 너무 네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손으로 네 하는 거를 네. 좀 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막 자연스럽게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네. 바이브레이션도 좀 연습이 사실 필요해요. 네. 제가 이거를 사실 그 제 그 영상 그 목록 중에 네. 그 카테고리 중에 트럼펫 팁스 앤 트릭스라고 네.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바이브레이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배우 씨 말씀하신 대로 입술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네. 손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호흡을 쓰는 방법은 약간 네. 그 호흡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통달하신 분들이 쓰시는 게 좀 안전해요. 왜냐면 호흡 자체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호흡의 양을 조절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안전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입술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을 쓰는 방법. 저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손을 써야 되는 방법은 대부분 영상들 보시면은 네. 옛날 연주자들 네. 바이브레이션 하는 분들은 손을 씁니다. 그리고 음악도 트럼펫 음악을 들어보면 옛날 네. 음악이랑 요즘 음악이랑 바이브레이션의 감도가 달라요.
옛날 음악이 바이브레이션이 양이 좀 많습니다. 많이 떨려요. 그래서 손을 써요. 그리고 특히 뭐 루이 암스트롱이나 이런 분들은 손을 많이 씁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지고 해서 플랫합니다. 아 바이브레이션을 안 써요 많이. 네 요새 이제 음반이나 네. 이런 걸 좀 듣게 되면 저도 이제 트럼펫을 하다 보니까 네. 그 파트가 잘 들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바이브레이션이 거의 그냥 없는 수준으로 그렇죠. 깔끔하게 네. 아 이게 맞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옛날 노래도 듣고 요새 노래도 듣고 이러다 보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네. 트렌드를 좀 타는 것 같긴 해요. 약간 그 진행이 좀 느리긴 하지만 네. 트렌드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깔끔하고 청아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요즘에 약간 뿌옇고 바람 네. 소리가 많이 섞인 스모키 사운드라고 하죠. 이런 거를 재즈에서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뭔가 유행 아닌 유행 이런 것도 좀 있긴 있고요. 바이브레이션도 마찬가지죠. 네. 바이브레이션은 입술을 쓰는 방법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십니다. 입술을 결국은 호흡은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걸 유지한 상태에서 입술을 네. 조였다 풀었다 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미 뭐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법은 정확하게 잡아놓고 손을 앞뒤로 밀어주는 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밀면은 이 압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음력이 살짝 떨어지고 다시 끌고 오면은 압력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내지는 조금 더 눌러서 압력을 평균 이상으로 올리거나 해서 음정 피치 자체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결국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두 개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그 옛날 재즈, 딕시랜드 재즈에서는 네. 손을 많이 써요. 아이야야야 이런 걸 많이 네. 쓰고요. 그리고 약간 발라드 미디엄 스윙이나 이런 발라드 연주를 할 때는 네. 팝적인 연주를 할 때는 입술을 씁니다. 그리고 완전 요즘 사운드를 연주할 때는 그냥 밋밋하게 불어버려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때에 따라서 이거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은 네. 사람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방법이 경험이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네. 3번 조였다 풀기, 9번 조였다 풀기 뭐 이런 네. 방법도 써보긴 했고요. 그 다음에 손을 쓰기도 했고요. 이게 근데 바이브레이션이 템포에 영향을 줍니다. 템포랑 전혀 상관없이 빨리 떨어버리거나 뭐 네. 전혀 상관없이 뭐 느리게 하거나 이러면 약간 음악에 영향을 좀 주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템포가 좀 빠르면 좀 빠른 템포로 그 다음에 템포가 느리면 좀 느린 템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점점 빨라집니다. 다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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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빅밴드 같은 경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산으로 좀 간 것 같긴 한데 네.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대호 씨 같은 경우는 손을 쓴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얘기해 주셨던 거랑 네. 좀 연결되는 것 같은 게 그 혀 위치 네. 잡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입으로 했을 때 공기압이 다르잖아요. 네. 높낮이에 따라서 그걸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입술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풀려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바이브레이션 하려고 하면 버징이 사라지는 네. 거죠 네. 결국은.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쓰기 너무 실전에 쓰기 너무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손으로 했는데 네. 손으로 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손으로 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입으로 할 때 손만큼 좀 다이나믹한 그런 게 표현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장르하고 조금 네. 떨어진 사운드가 네. 나오지 않았나. 뭐 말 나온 김에 살짝 한번 해볼까요? 아, 아주 좋죠. 네네. 뭐 얘기만 네. 할 게 아니라 살짝 한번 피스를 이걸로 해볼까요? 네네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자 우선은 자 손을 썼습니다. 네. 손 한번 써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자 네. 여기서 바이브레이션 손을 쓸 때 팁을 한번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네. 지금 그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네. 위아래로 같이 움직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주법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자, 이거를 신경 써주시면 돼요. 네. 앞뒤로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그것도 많이 움직일 필요 없이 아주 조금씩만. 자, 여기 보시면은 주법과 마우스피스의 이동은 거의 없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렇지만 네. 손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적응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앞뒤로, 앞뒤로. 이런 천천히 네. 연습을 하시니까 네. 네. 아, 근데 그나저나 피스가 정말 좋네요. 그렇죠. 네. 너무 편하죠? 소리가 네. 편하게 내는데 많이 나서 네,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요번에는 입술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입술 조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손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왕왕왕 소리가 났었죠? 네. 그만큼 제가 좁혔다 풀었다 좁혔다 풀었다 한 거예요. 네, 간단한 원리로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네 그거예요. 네. 처음에는 네. 이게 그 입술이 좁혀졌다 풀어지는 감도가 네.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물었다 풀기도 하고 네. 조금 물었다 풀기도 하고 이거를 연습을 통해서 네.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내가 요만큼 물겠다. 그럼 요만큼 물고 네. 그거를 훈련을 하시는 부분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손으로 쓰는 바이브레이션은 네. 위아래 움직이지 않게. 아, 이게 좀 네. 섞여요. 이걸 조심하시면 돼요. 앞뒤로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악기 각도가 조금 내려가신 분은 그대로 각도에 맞춰서 흔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섞여 버리면은 악기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미 어느 정도 팁은 다 가지고 계세요. 조금 네. 조금씩만. 네. 종이 한 장의 네. 차이가 이제 큰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 뭐 네. 오늘 이래저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한 세 가지 크게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네. 첛 번째로는 그 호흡을 쓸 때 그리고 이제 뭐 립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다 연결된 뭐 이런 겁니다. 마지막 바이브레이션만 좀 다른 얘기고요. 네. 고음을 불 때 아주 작은 볼륨으로 불어서 그 불기 위한 조건을 유지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요. 그걸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감이 딱 왔을 때 바로 이어서 그걸 가지고 립슬러를 해보면 그거를 연결시켜서 훈련이 같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런 팁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장비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마우스피스 얘기를 네. 해봤죠. 이런 얘기들은 사실 트럼펫터들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네.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주제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트럼펫터들끼리 서로 만날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학생 때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이제 같은 동료들, 네. 친구들이 아닌 이상, 뭐 내지는 빅밴드나 이런 데서 같이 만날 연주자들이 아닌 이상, 만날 일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같이 해보면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참 해볼 기회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본 게 좀 다행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서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무슨 아기 때 놀이동산 간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네. 좀 어른 되고 나서 장난감이잖아요. 네, 아니, 그럼 네. 장난감이죠. 그래서 네. 같이 갖고 그 뭐지? 수집하는 거 같이 만난 사람처럼 그렇죠. 네. 일종의 그 덕후들의 모임 네. 약간 그런 네. 완전 그 배우신 분 만나가지고 네. 저는 네. 그 배우신 분이 아니고요 네. 그냥 경험을 이래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네. 철저하게 바닥부터 그냥 꾸역꾸역 그냥 기어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이게 뭔가 악기를 네. 그 연주하는 것도 갑자기 뭔가 실력이 팍 올라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제가 요령을 많이 피우고 이제 게을렀던 게 좀 영향이 좀 있긴 있었는데 뭐 그냥 꾸준히 계속한 그 네. 결과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카메라를 보고 저는 혼자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카메라 놓고 혼자 한번 이야기 해보셨나요?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이거 보통 정신 상태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새내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지만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이 이야기. 약간 계속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초점이 좀 흐려지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 배호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너무 잘 가져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 영상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익하게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호 씨와 저와의 그런 이제 그 실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해본 그런 이야기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의 견해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항상 누구나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영상에 이렇게 댓글에다가 더 좋은 방법이라든가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반대하신다. 그럼 반대하신 이유, 뭐 이런 부분에서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참고를 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저와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대호님, 대전에서 여기까지 먼 길 올라와 주신 김대호님께 큰 감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이제 만날 분이 또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의정부에서 오실 분인데 아마 이제 곧 만남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도 어떤 분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좀 모르기 때문에 통화만 한번 했습니다. 이메일을 한번 주고받고. 굉장히 궁금해요. 자, 뭐 그 분에 관한 에피소드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들과 함께 해주신 김대우님과 저는 트럼펫터 브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시간 꽤 오래 갔죠? 시간 어떻게 가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3시 40분이에요, 벌써. 그럼 그 다른 분도 오늘 오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아니고. 오늘 아마 그때 얘기하기로는 6월달쯤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